아, 근데 이제 그 교육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안 그래도 잘 모르고 불안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뭐 A라는 전문가는 이거 사세요. 송대 아파트 사세요. 오래입니다. 무조건. 10년 뒤에 두배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가 있고 어떤 전문가는 갔는데 아, 요즘에 좀 시장이 잘 모르겠다. 좀 그래, 송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 있으면은 대중들은 당연히 이제 확실하게 찍어주는 사람한테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이런 걸 만약에 A한테 혹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확실히 찍어주는. 그 우려되는 사태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그 투자에 대한 거는 오로지 이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찍어줬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를지 내릴지 판단이 안 선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감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실거주를 할 거니까 뭐 5년이든 10년이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투자를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좀 실패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찍어주는 전문가한테 강의를 듣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있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면 그게 어떻게 보면 조미료가 돼서 그쵸, 그쵸. 멋진 요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내가 베이스도 없는 상태에서 조미료만 뿌리면 그 좋은 음식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찍어주는 거를 내가 초보자라면 무턱대고 그냥 묻지마 투자는 삼가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요즘 이제 뭐 유튜브나 이제 책 같은 거 많이 이제 활성화 돼가지고 이제 누구 강의 듣는 것도 있지만 이제 자체적으로 스터디 그룹 같은 거 만들어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스터디 그룹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어때요? 스터디 그룹 스터디 해보면? 그룹을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장점이 더 많기는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혼자 하면 이게 좀 다태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쵸. 뭐 임장을 가는 것도, 솔직히 매주 나는 이번 주에 임장을 가야지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집에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사람이 나태해지니까. 근데 이제 스터디 그룹에서 하면 좀 으쌰으쌰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나는 뭐 A 지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이제 인증을 올리면,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해서 좀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개 모임처럼 해서, 그래서 나는 A 지역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러면 이제 또 같이 가서 또 하다 보면은 이제 또 대화도 좀 통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래도 관심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니 뭐 그렇게 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이제 같이 공부할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본인이 뭐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렇게 좀 SNS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 그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요즘은 뭐 강의를 듣거나 하면 그 재테크 관련 강의를 들으면 스터디 그룹을 좀 만들어주는,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 아예 단톡방을 만들어주는 그런 강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재테크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테크 카페에 그냥 글을 올리는 거는 쉽잖아요. 이래서 내가 어떤 그 이웃수나 뭐 이런 게 SNS가 많아서 모집을 할수 없으면 재테크 카페에는 이미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지역에 사는데 뭐 언제부터까지 해서 스터디 모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올리면 뭐 댓글도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런 경우 없어요. 이제 나는 정말 스터디 하러 갔는데 그게 약간 유흥으로 변질되는 모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그렇게 되지는 아, 그럼 별로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친구들이 그렇게 스터디 모임을 만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남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고 제3자들이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변질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 그거는 이제 내가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 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또 나이대도 다 다르니까 뭐잘 놀기도 사실 그렇겠네.
이제 처음 이제 그 청약을 네. 이제 하시고 내 집을 네. 마련하시면서 이제 네. 엄청난 집값 상승 경험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 시기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보는 게 전문가들이 약간 조금 나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네, 더 간다라는 분도 네. 있고 이제 못 간다라는 분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 네, 어려운데. 네. 뭐 대중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네. 지금 뭐 내년에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변수는 있잖아요. 네. 네. 얼마나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네. 부동산 그냥 시장만 봤을 때는 네. 공급을 한 번에 늘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그쵸. 좀 힘든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는 단기적으로 1, 2년 정도는 네. 지금의 분위기가 뭐 그렇게 급상승은 없어도 네. 적어도 이제 보합 또는 뭐 소소한 상승 정도로 네.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네. 투자를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다 네. 보니까 네. 이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도 네. 아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좀 오를 수 있는 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좀 네. 유용한 기준이라든지 네. 작가님 갖고 계신 뭐 네. 이런 뭐 가이드란 이런 것 혹시 네. 있을까요? 사실 뭐 앞으로도 조금 오를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노하우라고 하면 네. 좀 전세가율? 전세가율이라고 하면 네. 그 집값하고 전세 가격의 이제 비율을 말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에 네. 5억의 전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전세가율이 약 한 5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파트가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여지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거주 집을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집값하고 전세 가격이 조금은 벌어져 있지 않은 주택을 구입하는 게 네. 한 가지 좀 팁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학군이 좀 좋은데 학군이 좋은데는 지금 이제 고구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 이런 게 네. 없어지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전통적으로 학군 지역이라고 했던 데는 네. 수요가 좀 더 몰릴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수요가 몰린다는 거는 거꾸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높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는 있는데 네네. 학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빠질 여력이 좀 적고 또 실거주인 경우가 많으니까 네. 보통은 이제 내가 학군지에 살고 싶잖아요. 모두 다. 네. 만약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네. 저도 지금 자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뭐 네. 공부를 애들에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집 같은 경우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전세가율을 이제 네. 보고 사면 좋다라는 네. 이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4년인가 5년 전에 네.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병점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네. 네. 매매가 전세가 똑같았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이제 매매가가 저평가됐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전세가가 이제 그냥 유독 높은 거다 이거는 네. 왜냐면 여기는 집값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실수자만 모여려서 네. 뭐 이제 100%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전세가를 보면 사실 보면은 이게 정말 매매가가 뭐 안 올라가서 이게 그냥 높아진 건지 네. 아니면 말 그대로 저평가가 돼서 네. 전세가를 높게 나온지 네. 막상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일단 사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집을 구매할 때는 한 가지만 보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세가율이 뭐 벌어져 있는 게 네. 벌어져 있거나 붙어 있는 게 네, 네. 이게 앞으로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 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가율만 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기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이미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매매 가격이 훨씬 높고 네, 네.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시기라고 하면은 이미 반영이 다 돼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전세가율이 낮을 거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게 전세가율이 네.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상승보다는
보합도는 하락이라고 조금 보는 전망들이 더 많고 네. 저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좀 구매를 하면 네. 상대적으로 하락기가 왔을 때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걸 좀 방어할 수 있지 네. 않냐 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도 책에서 그냥 흥미로웠던 게 네. 예산 내에서 가급적 비싼 아파트를 사는다. 네. 가급적 비싼, 그러니까 영끌을 하시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네.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대장. 시세를 네. 이끄는 네. 대장 아파트, 네.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 아파트를 사면 네. 상대적으로 거의 실거주 만족도도 높고 네. 가격 상승할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진 뭐 종잣돈이나 자산이 적은데 네, 네, 네. 뭐 무조건 다 누구나 강남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강남에 살면 좋겠지만 그럼 강남이 아닌 지역, 그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에서 네. 가장 대장 아파트를 사면 네.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네. 예산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사는 게 네. 그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냥 네. 남들이 봐도 좋은 아파트 사는 네. 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안전빵이라는 거죠.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신혼집에 위치해 재테크를 결정한다는 네.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제가도 뭐 경험한 부분이고 네. 뭐 주변을 봐도 신혼집을 그러니까 신혼 단순히 이제 신혼집의 의미는 네. 네, 첫 집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이 집을 뭐 다주택자로 많이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보통 1주택이거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보통 집을 한 채가 가지고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책에서는 표현을 신혼집이라고 하긴 했지만 첫집 또는 이제 신혼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신혼집이나 첫집을 장만을 하면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게 참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보통 내가 뭐 직업 특성상 네.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한 지역에 정착을 하면 그 지역에서 보통 뭐 5년에서 10년 이렇게 계속 사는 경우가 그쵸.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정착한 그 지역이 네. 조금 앞으로도 하락을 하는 지역이라고 네. 하면 네. 내가 산 집이 갈수록 떨어질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네. 조금 뭐 개발 호재라든가 네. 여러 가지 등등 뭐 상승할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한 10년 뒤에 자산의 격차가 그냥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살기만 했을 뿐인데 그쵸, 그쵸. 뭐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뭐 열 배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처음에 첫 집이 좀 중요하다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송도라는 정말 네. 핫한 지역에서 네. 이제 부모님이 계셨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직장도 다니시고 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송도에도 아파트 네. 사시고 이런 결과 나온 거지. 네. 뭐 사실은 뭐 진짜 뭐 어디 뭐 시골 농촌에 있었으면은 네, 네. 이렇게 자산 가격은 똑같이 집을 샀어도 나올 수는 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혼집이 네. 그냥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럼 다시 이제 지금 30대시죠? 네, 30대 이제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일 거예요. 네. 그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 예. 어떻게 재택하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20대라고 하면 네. 일단은 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산의 크기가 커져야 네. 그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 수익형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세 차익형이 있잖아요. 네. 그럼 시세 차익형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점 기준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이나 네. 재개발 좀 몸테크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20대라면 한번 네. 해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네. 몸값을 올리는 데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몸값을 올리는 데? 네. 뭐 이건 뭐 자기개발이나 뭐 직장 네. 승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어떤 뭐 창업적인 부분도 있고 아.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노동의 단가를 네. 뭐 시간당 만 원에서 네. 시간당 100만 원을 올린다고 하면 네. 그만큼 더 얻을 수 있는 자본이익이든 노동이익이든 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0대라면 단순히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만 네.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뭐 조금 공무원이나 네. 공기업이나 네.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쵸. 직장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네. 요즘 트렌드는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스타트업이라든가 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20대라고 하면
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적인 부분 투자를 병행하면서 네. 창업적인 부분, 즉 내 몸값, 단가를 올리는 그거에 네.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네. 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많은 이론을 알고 있고 네. 공부를 많이 해도 실제 가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네. 삶이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떤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든 네. 뭐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든 네.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함에 있어서든 고민만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뭐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곧 성공할 수 있고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우리 작가님도 생산자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갈 때 네. 부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 네.